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알려드려야 할 10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머 이건 꼭 알려드려야 해 하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소득이 생기고 생활비가 절약되는 정책과 병원비 걱정, 치료 걱정이 줄어드는 정책, 그리고 보살핌 없이 혼자 살아갈 걱정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럼 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정책은 뭘까요? 예,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올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약 4만 원이 인상돼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랐죠.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은 어떤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월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혼자서 가구를 이루고 사시는 어르신을 단독가구라고 하는데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31만원, 네, 그리고 부부가구는 209만 6천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이 1.9%를 반영해서 월 최대 20만 9,96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난 2월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의 주소지에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지원해드리고 있는 정책인데 어떤 정책인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께 알려드릴 알짜 정책 두 번째. 네. 방금 알아본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을 한 달 최대 11,000원을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어르신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르신들은 한 달에 1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되는데요. 이건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가실 때 동시에 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핸드폰으로 네, 114 걸면 되죠. 네, 핸드폰으로 114를 걸어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 안내문자를 발송해서 이 안내문자에서 링크를 따라서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전담 상담사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복지로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 하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예,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 이 복지로를 통해서 요금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께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죠?